이스라엘 선교사가 와갖고 통일에 관한 주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지난 수요일 날에 이스라엘이 70주년입니다. 전 세계 국가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움직이는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. 그 나라가 어디죠? 이스라엘입니다.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써있던 70년의 기한이 다 찬 걸 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낳고 기도하죠.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파로 포로 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. 지난 194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쿰란사의 사문이 발견이 됐습니다.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드러난 거죠.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.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.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을 가진 나라에 이 한국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. 이 언약을 가진 나라에 우리가 연결이 될 때 그 언약은 영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라고 믿습니다. 1948년에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의 50년에 분단되었지만 우리는 언제 2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언약 관계를 다시 링크가 되었을 때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싶습니까? 그 언약을 가지기 위한다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연결하십시오.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인정하십시오.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실제화시킨 이스라엘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실제화시킬 것입니다.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47년에 쿰란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. 왜 이 말씀이 발견됐을까? 근데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키는 그릇을 회복시켰어요.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. 믿으십니까? 영적인 것은 실제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. 이 남북한의 이 연합이 있다면 통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? 영적인 것은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. 실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. 이 세상에 유일하게 언약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입니다. 그 이스라엘 언약을 우리가 연결해야 됩니다. 아시안 하위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.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지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냐면 이 남북한의 연결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, 언약의 성취의 연결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우리 베트남 자매님,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번에 6월절에 갔을 때 호텔에 갔는데 한 중국 자매가 있는 거예요. 호텔 리셉션에. 그래서 그 자매한테 자매님 혹시 중국 사람이세요? 라고 물어봤어요. 근데 그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. 자매는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. 왜냐하면 비자를 알고 있으니까. 자매님 여기는 외국 사람 일하기 힘든데 자매는 어떻게 이스라엘 있어요?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? 나는 시티즌이 있다라는 거예요. 시민권이 있는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스라엘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는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. 처음 그 나라에서 베트남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처음 봤습니다. 하나님이 계속 온 열방 가운데 언약을 링크시키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, 중국 사람, 한국 사람,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지면서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그 언약의 주체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.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. 언약의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기도해도 될까요? 네.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하나님 이스라엘 언약에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. 하나님